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 11월 14일 생일을 기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 나누고자 우리 청년 4명이 모였는데요. 먼저 저는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찬미라고 합니다. 저는 물리해양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지난 8월에 졸업했고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선우라고 합니다. 현재 26살이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졸업하기 전에 책을 쓰는 그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진실의 이야기들 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26살 강소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출생,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의 태어나신 날인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1917년 음력 9월 30일, 양력으로 11월 14일에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동에서 출생하셨고요. 아버지 박성빈, 어머니 백남이, 오남이녀의 막내로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당시 아버지 나이가 46세, 어머니 나이가 45세였는데 이 늦게 태어나서 이제 늦둥이로 태어나서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 관련해서 우리 강소영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어머니가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낙태 시도를 한 6차례에서 7차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표면상으로는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셨던 거, 많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이제 낙태 시도를 하셨다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딸이 그때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어서 같이 임신하고 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가정을 좀 더 설명드리면 큰형이 이미 큰형 박동희 씨가 벌써 22살 또 큰형이랑 작은형 큰누나가 모두 장가랑 시집을 간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아들을 낳게 돼서 좀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태어나 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살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게 너무 맞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어서 유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1926년 9살 나이에 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학교 이름 혹시 찬미 씨 알고 계세요? 구미보통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구미보통학교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집이 있던 상모동에서 그리고 학교가 있는 구미읍까지 거리가 꽤 됐는데 그건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약 20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20리인데 10리가 보통 4km거든요. 그래서 8km고 산길이었기 때문에 한 30리 정도 됐다고 해요. 왕복 30리요. 네, 왕복. 아, 왕복. 그렇죠. 아, 네. 제가... 저는 편도가 30리였다고 왕복 30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아침에 이제 가야 됐었고요. 또 당시에 그 시골이다 보니까 또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시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먼 통학거리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산을 타야 되니까 뭐 야생동물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늑대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집에 뛰어왔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계가 없어서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 집배원을 만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시쯤 됐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통학했고요. 집배원의 그 이동 시간이 달라지거나 또 그 기차의 시간이 달라졌을 경우에 학교에 지각했다고 생각해서 헐레벌떡 학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 유년기에 박정희 대통령 어땠을까요? 네, 한번 아시는 분, 그 발달 상태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박정희 또... 대통령이 좀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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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육이 좀 늦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체를 좀 많이 하신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체하셨고 특히 겨울에 도시락을 들고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면 그 도시락이 꽁꽁 얼어가지고 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많이 나셨다고 하고요. 또 먼 거리를 못 먹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발육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또 건강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좋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을 하면은 6학년 때 이제 몸무게가 30kg고 이제 키가 135.8cm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키로 이렇게 순서로 재어보면은 앞에서 한 두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왜소한 체구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단하신 게 잘 못 먹는 상황에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아 당연히 되게 좋았죠. 좋았을 거라고. 네. 왠지 알아요? 제가 그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요. 1학년, 2학년, 그다음에 5학년, 6학년 때 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몸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근상은 못 받았지만 그렇게 우수상을 휩쓸었고 6학년 때는 평균 10점 만점에 9.9점의 성적을 받았던 그런 우수한 인재셨습니다. 방금 나눠주신 것처럼 보통 학교, 지금부터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청소년기에 들어서시면서 1932년 대구 사범에 입학하는데요. 대구 사범은 당시 명문 사범 학교 중에 하나였고요. 거기를 구미 보통학교 졸업생으로는 최초로 이제 입학을 하셔서 또 그 가문의 영광을 이렇게 또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년기, 좀 청소년기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바로 청년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청년기를 보면서 우리 청년, 우리 황선우 작가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 나눠주시겠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청년기는 나중에 대통령을 재임했을 때도 보이듯이 정말 도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또 추진을 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청년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오늘날의 청년들이 좀 안타깝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이지만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그 청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 1순위가 지금 공무원인 게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 공무원이란 직업은 정말 꼭 필요한 직업이고 너무 훌륭한 직업이고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업이지만 청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을 보면 그냥 그저 안정적이니까 또 도전을 하기 싫어하고 어떤 패배주의 같은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청년기 정말 도전을 하고 그러한 청년기의 모습을 오늘날의 청년들이 꼭 보고 또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이제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를 봤을 때 오히려 청년들의 그런 도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건지 공무원 숫자를 오히려 늘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경제는 굉장히 약화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청년들이 결국에는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또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청년들이 변화를 해야 또 좋은 정부 또 좋은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도전 정신을 갖고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범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 졸업하시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선생님. 네, 그렇죠. 선생님을 하셨어요. 1937년에 문경보통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셨을까요? 학생들한테. 되게 다정하다고 들었어요. 다정했다고. 네. 그 학생들의 증언이 좀 남아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수운옥이라는 제자의 증언을 보면 집에 놀러 가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같이 야외 활동도 많이 해주시면서 되게 다정다감했던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순옥 그 이제 할머니가 되셨죠. 그 제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집을 가서 방문했는데 책상 앞에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나폴레옹? 아 맞아요. 나폴레옹. 나폴레옹 사진을 선생님 시절부터 붙이고 계셨대요. 그래서 추측컨대 선생님 시절부터도 군인에 대한 꿈 그리고 국가를 좀 잘 살게 하고자 하는 혁명가적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장래를 계획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선생님 시절의 사진을 보면 또 되게 인상 깊은 게 트럼펫 연주를 하세요. 우리 국문과를 졸업한 국문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황선우 씨가 혹시 이 박정희 대통령의 문학성에 네. 대해서 좀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뭐 경제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정말 문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건설을 할 때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문화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계실 때 문화재보호법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여러 문화 정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기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눠주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도 많이 남기셨고요. 남겨진 일기와 같은 기록을 보면 굉장히 문학성이 높은 서정적인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시절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그러니까 육사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실 때 이제 포병장교셔가지고 이 포병학,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나도 자상하고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되셔서도 국민들한테 매우 자세하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는 그런 면모가 이 사범학교를 나오고 선생님을 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을 하셔서 이 교육자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 정치의 핵심으로 양민과 교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양민이 뭐냐면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살게 하는 게 양민이고 교민은 이와 동시에 정신적인 측면을 길러내자라고 한 게 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교육자적인 마인드로 그런 정치적인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나폴레옹 사진 얘기를 했는데 그 나폴레옹 사진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인의 꿈을 갖게 되시고요. 한 가지 큰 도전을 하게 되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무슨 도전이요? 혹시 찬민 씨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군인 맞아요. 군인이 되고자 하는 거? 네. 어디에 지원했을까요? 만주 아니에요? 만주 군관학교. 맞아요.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미 나이가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 때인데 너무나도 그런 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정말 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 갖고 있다가 편지를 쓰고요. 또 한 가지 인맥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재임하실 때 교장 선생님이 만주군관학교 책임자로 가시게 되면서 그 인연이 이어져서 여러 가지 그런 열정과 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군관학교 입학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공부를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우등상으로 졸업하셨고요. 그 우등상을 졸업한 사람한테 줬던 특전이 있어요. 일본 육사. 맞아요.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또 일본 육사 이런 그 경험을 가졌던 것 전력 그런 그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친일파라고 많이 비판을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역사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조선 청년들이 일본 군에 지원했던 그러니까 징병당한 게 아니라 지원했던 숫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1938년도에 400명을 모집했는데 2,900여 명이 지원을 해요.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많은 그 징병 많은 모집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1943년에 보면 5,330명을 모집하는데 약 30만 3,400명이 지원을 해서 57대 1까지 치솟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본 군을 모집했다는 게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조선 청년들 일본 군으로 갔다는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 청년들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먹고 살 길을 찾고 청년기에 청혼의 꿈을 품고 나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청년들이 그 주류 사회로 갈 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군이었기 때문에 많은 조선 청년들이 일본 군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취업하기가 쉬우신가요? 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당시에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가 좋지 않고 한 상황 속에서 취업이 잘 안 되는데 당시 청년들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 선택했던 것이 일본 군도 그 하나였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을 하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공부하게 되시면서 이걸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영역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후에 6.25 전쟁 시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자신의 자원으로 활용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만주 군관학교를 또 늦은 나이에 가셨잖아요. 네네. 아, 그러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정말 그 나이에 정말 도전을 하고 맞습니다. 네. 가지고 있던 꿈을 그렇게 또 이루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만주 군관학교랑 일본 육사 출신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근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또 대한민국 호국,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그 중에서 배출이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만주라는 지역이에요. 네. 네. 만주의 별칭 혹시 아시는 분? 많죠. 네. 뭐 델리 만주? 네. 델리 만주, 델리 만주. 맛있죠. 네. 나중에 한번 같이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별칭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동양의 서부. 맞아요. 네. 네. 동양의 서부라는 별칭이 있어요. 당시 만주를 보면 그 미국의 서부와 같이 어떤 청혼의 꿈을 품은 청년들이 모였고요. 거기서 새로운 사업도 하고 새로운 개발도 하고 또 일본은 이제 만주국이라는 걸 세워서 거기를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나쁜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적단도 있었고 좀 나쁜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여있던 곳이 만주인데 이 만주, 동양의 서부를 잘 영화한 그 작품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놈놈놈이라는 영화. 맞아? 맞아요. 아. 예, 놈놈놈. 그 플레임이 뭐죠? 뭐죠? 네. 좋은 놈. 네. 나쁜 놈. 좋은 이상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데, 이거 영화 평론가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좋은 놈은 이제 미국을 상징하고, 나쁜 놈은 당시 일제를 상징하고, 이상한 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조선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해서 그 명 배우들이 연기를 했던 거를 저희가 봤고요. 동양 그 만주를 마치 서부 정말 서부국을 보는 것처럼 잘 묘사했던 영화여서 좀 인상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이런 만주가 한반도의 역사를 뒤흔드는 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한 사람은 나쁜 쪽으로 두 인물을 낳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저 알아요. 네, 한번. 한 사람은 네. 박정희 대통령님이시고요. 맞아요. 네. 또 한 인간은 김일성입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부언 설명을 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으시냐면 당시에 이제 만주국이 개발되는데 철도가 깔리고 중강학 공업을 발전시켜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근대화될 때 중요한 게 길을 닦는 것과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만주국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청사진을 그렸던 게 만주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국가 건설, 네, 건국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렸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에서 그 청사진을 그리게 되고요. 반면에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거기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흡수하면서 나중에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이 아사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독재 국가를 세우게 되는 너무나도 다른 그 결과를 만주라는 곳이 두 인물을 낳으면서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이 좋은 네. 놈이 박정희 대통령 나쁜 놈이 김일성이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한 놈은 누굴까요?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출생, 또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 업적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시죠? 네. 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